피처폰 파인딩 랩은 명칭 그대로 새로운 미래 조형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도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신설된 랩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핵심 커리큘럼으로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3D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알고리즘 기반의 파라메트릭 조형을 생성시키기 위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툴의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형태를 찾기 위한 사고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시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형을 형성시키기 위한 실험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랩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는 건축 및 공간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제품, 패션, 세라믹, 자동차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전 분야를 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그 라이노 플러그인 그래스호퍼를 활용한 신조형 연구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실제적인 형태 구현을 3D 프린터와 CNC 머신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형태를 제작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중요한 프로젝트는 지금 현대 기아차랑 산학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랩에서 주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디지털 파라메트릭을 활용한 신조형 방법론과 그에 따른 프로세스들을 접목시켜서 기아자동차 선행연구팀과 동시에 협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쓰는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네이처 프로젝트입니다. 네이처 프로젝트는 자연 현상에서 흥미로운 현상들을 찾아내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힘들을 시각화시켜서 끌어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저는 그런 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퓨처폼 파인딩 랩은 새로운 것을 실험하기를 좋아하고 디자인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 랩이 추구하는 인재는 제너럴한 디자이너가 아닌 미래 환경에 유연하고 독특한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입니다.